가만히 있으면 지금 세 번째 출연 아이가? 어, 맞아. 거의 이제 우리 가족이다. 최대한 한 번씩 하잖아. 호도이한테 할 말이 있는데. 나한테? 응. 큰일 났다. 우리가 오랜만에 왔잖아. 어. 근데 솔직히 치즈김밥? 그리웠던 적이 있었어, 없었어? 뭐라고? 그리웠던 적 있었어, 없었어? 없었어. 아, 하루에 한 번만 하기로 했어. 한 번 더. 두 분은 할 수가 없었어. 근데 그때 진짜 치즈김밥 난리 났잖아. 아, 맞아. 치즈김. 너무 예쁘게 됐는다. 치즈 킹밥. 그 하나의 사이트 있잖아. 하나의 사이트에서 막 80만 분 이상이 봤대. 어,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83만 분인가? 하나야, 그 치즈 킹밥 인기 엄청나게 생길 줄 알고 있었어, 없었어? 없었어. 없었어. 없었어로 사나가 광고 찍는다. 여기 진짜 없었어. 내가 봤을 때 뭐 날아갔어. 저는 왜 이렇게 장전을 해 하기 전에? 옛날에 마담 누나한테 하던 버릇이야. 귀엽거든요. 다른 방송에도 치즈김밥 엄청 많이 시켰지? 많이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했던 만큼 그 느낌은 안 살더라고. 어, 안 살더라고. 안 살지. 여기서 해야 살지. 저려고 해봤는데. 정말 많이 늘었네. 야, 여기서 깜짝 퀴즈. 자, 겨우나 트와이스에서 일본인 네 명을 고르시오. 세 명이거든. 오! 오! 자, 누구 세 명 맞춰봐. 우선 진짜. 우리 나비잠 나왔던 모모. 모모. 그리고 지금 치즈김밥 한 사나 그다음에 왼쪽 저기 미나. 왼 줄임 말로 그냥 미사모라고 하면 돼. 미사모. 미사모. 진짜 진짜 많이 했다. 나는 이제 아홉 명 멤버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영철 빠 있는 거 알아? 누군데? 아, 영빠? 깜짝 놀랐잖아. 나 빠가 한 명 있잖아. 누가? 영빠? 다현이. 다현이 지금 프로그램 나가는 데마다 안 되나 형 닿더라고. 내가 본 것만 해도 해피 투게더라. 뉴이어 스케치북 나와서 하지 않았어? 어떻게 다 알아? 연철아, 왜 그러는 거야? 그냥 다현이가 성격이 좋은 거야.